아니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멀리 좀 나왔습니다. 한옥별곡이라는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양심적인 건축 또 눈탱이 치지 않는 건축 이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여기 사장님하고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저는 지금 칠곡군까지 와 있습니다. 한옥별곡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내부를 보면서 어떻게 건축을 하고 어떤 마감재를 썼고 또 평당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하시는 사장님과 자리를 했습니다. 한옥별곡 사장님 일단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그 건축 경험이 24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고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게 건축에 관련된 그 거품이 많아가지고 오래전부터 그 건축을 좀 이렇게 쉽게 누구나 접근해서 말만 들어도 자기가 살 집이나 뭐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 이제 이브이마니 TV 계기로 이 자리에서 서서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연예 되신 분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가성비 있는 수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양심 시공, 네. 흔히 말하는 눈탱이 맞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공업자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사장님은 충분히 저하고 어떤 교감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화를 주셨을 때 많이 TV 보고 전화했어요 라는 말씀만 하시면 눈탱이 맞을 일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말한 대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집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서 네. 어떤 구조로 지었고 어떻게 이렇게 시공이 된다 내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 내부를 둘러볼 건데요. 저는 이 건축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막 던질 테니까 그 전에라도 상세히 일단 사장님께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요게 이제 옆에 있는 제품 반축, 그러니까 기둥하고 이제 골조만 해가지고 그 합판부만 붙여놨는 건데, 요게 집, 작은 집이 있다, 그죠? 네, 작은 예. 집. 네, 이동식 주택. 뭐. 이거 이제 요 벽체는 이중 벽체로 했습니다. 숯. 그러니까 요 기둥을 세우고 이 안에 또 단열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석고 어디서나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루끼. 석고 다루끼만 이용을 해서 완겨숯 완전히 연소되는 것을 한 번 더 이중으로 단열을 했습니다. 완겨숯. 예, 완겨숯. 저렇게 벽체가 이제 이중 단열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네, 네. 이중 단열. 효과면은 뭐 예, 숯의 뭐 기능은 다 그렇죠. 아시니까. 여기는 뭔가요? 미니 룸 같은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시골집이라 생각하고 좀 어설프게 지금 마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예, 뭐 많이 구독자 분들 보시고 모델 하우스 예, 개념이니까 안에 오시면 안은 예 이렇게 황토벽돌. 네, 황토벽돌. 저 황토, 바닥은요? 바닥은 게르마늄. 게르마늄? 예, 게르마늄 한 1톤 들어갔습니다. 게르마늄 1톤 들어가고, 그리고 활성 황토. 예. 예, 활성 황토 흙으로 미장 마감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한 달 전기요금도 뭐 한 5만 원 미만, 나옵니다.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 한 3만 2천 원인가 그래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그 게르마늄인가요? 네, 혈액순환하고, 원적 개선하고. 원적 개선? 예. 아, 벽돌에서? 벽돌, 황토. 그러니까, 아, 황토에서? 예, 그러니까, 게르마늄의 이제 파장과 원적, 이제 황토의 이제 원적 개선이 이제 사람 몸을 감싸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예,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좋겠네요. 예. 어르신들 건강에. 놀러 오십시오. 등지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 예. 네네네. 요거는 이제 황토 벽돌로 했는 거, 요거는 벽토로. 예. 백토? 네, 흰 흙. 아. 흰 흙을, 황토 되겠는데 흰흙 마감입니다. 회가 아니고. 이것도
활성황토로 예 마감한 천정도 그렇고 예 이렇게. 아 이게 페인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백토입니다. 100% 천연 제품이고 예 백토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네네네. 이거 아시는 분 잘 없습니다. 저 처음 봅니다. 이거. 예, 좀 헤어보지. 백토입니다. 이거. 여기도 바닥은 예 똑같이 예, 1톤 게르마늄 들어가고. 에, 게르마늄 융합하는 거를 이렇게 몰타르도 안 하고 네. 그 생석회, 생석회가 아, 돌가루거든요. 예. 생석회, 고강도 생석회로 같이 믹싱을 해서 예, 바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 구조와 벽 구조를 가진 집이다. 네, 전부 예, 천연 천연재료. 저 집이. 네, 여기, 이걸 5년 테스트해가지고 예. 이걸로 갔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지은 집이랍니다. 여기는 모델 하우스예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집입니다. 가끔 뭐 지내기도 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이거 예, 여기 게르마늄. 이게 게르마늄이라고 하시나요? 예예예. 예. 여기 게르마늄 이 돌을 이제 예 바닥에 쫙 깔려 있다. 이하를 이제 그 고강도 생석회하고 이렇게 이제 예. 섞어서 섞어가지고 예, 바닥을 이제 몰타르 하듯이 이렇게 다 7cm 정도, 70mm. 자, 그 입구가 여기인데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뜯어보니까 왜 뜯으세요? 아, 보여드리려고. 아, 보여드리려고? 예. 자, 여러분 이제 집을 뜯는 게 아닙니다. 이 모델 하우스입니다. 모델 하우스. 예, 이렇게 이제 예. 아, 게르마늄. 요 타일 밑에 지금 예. 요거 부분이군요. 아, 이건 흙이고. 아, 이건 흙이고. 흙으로 이제 밥 넣는 거고. 요게 예. 게르마늄 두껍게 친 겁니다. 어느 부분이요? 요거 전체 여기서부터. 아, 이 부분이 이게 게르마늄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예, 7cm. 네.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 네. 예, 여기가 게르마늄이고 이제 황토 몰탈로 이제 예. 황토 몰탈이고 이건 황토 살 붙인 거고. 황토 석입니다. 아, 황토 석. 네, 매 황토 똑같습니다. 흙이 땅속에서 타일하고 다른가요? 아, 다르죠. 아. 얘는 맨발로 물 묻혀 다니면 발자국이 바로바로 나버립니다. 흙수가 아.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흙입니다. 흙. 쉽게 말하면 단단한 흙. 대리석도 아니고 네네. 바닥 타일도 아니고 황토석. 예. 예. 여기 이거. 아. 예. 아, 좀 다르네. 예. 그래요. 예. 이 게르마늄 바닥 시골의 어르신들이 딱 누우면 정말 그냥 황토 방하고는 다른 혈액순환의 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나무가요 네. 상당히 큽니다. 네. 이게 이제 180에 240 네, 중목 구조라고 그러죠. 보통 뭐 100에 100 정도만 되면 중목이라고 보는데 쟤는 이제 한옥을 좀 이게 현대화로 풀어가지고 개량 한옥택입니다. 밖에는 모던하게 안에는 이제 한옥같이 그러네요. 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한옥집 느낌 납니다. 뭐 모델 하우스라서 아주 여기는 네, 손님 카페. 맞이용으로 카페입니다. 네. 여기서 창이 있어 그런가 바깥 보이는 경치가 괜찮습니다. 네, 창도 네, 삼중창으로 단열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건 가동하는 건가요? 네, 이거 이제 군불 때면 이게 실내 구들장입니다. 안에서 불을 떼고 연기는 하나도 안 나죠. 안 나고 불을 떼면 이제 예, 안에 구들이 되고 또 구들도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한 날은 불 떼기 그러니까 또 방은 춥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파이프로 하이브리드로 보일러도 되면서 또 겨울에 불 떼도 예, 올로 이게 방이 따뜻해지고 엑셀로 깔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구들장이다 보니까 엑셀이 녹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파이프로 예. 아, 동파이프로 예. 그러면 지금 이 열기가 이게 아궁이네 개념이네. 네, 아궁입니다. 네네네네. 아궁입니다. 이 방에 네. 난방을 해준다. 네네. 난방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일러도 네. 이 불을 안 떼면 보일러 틀어서 이제 아. 기름 보일러나 화목 보일러로 이제 바닥을 이렇게 데핍니다. 이런 것도 특이하네요. 네네. 잘 보기 잘 없습니다. 이런 집이. 여기는 이제 2층이고. 네, 2층. 여기도 뭐, 아, 조명을 켜니까 이쁩니다. 대문이 엄청나게 커요. 대감집 대문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직접 저희들이 제작한 것.
구조는 뭐 설계하기 나름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조는 설계하기 나름인데 이제 차별화를 두는 거는 이것도 저건가요? 네, 네, 똑같이 아까 같이 이제 안에 단열 들어가고 숯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루기로 해가지고 석고하고 숯 들어가고 벡터로. 네, 나가. 네. 화장실이고. 네, 화장실이고. 네. 요런 요런 시설은 뭐 비슷비슷한데 아 화장실 네. 위에도 이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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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이제. 그 위에도 숯 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 천장에. 예, 예, 예. 아. 그 이제 습이 올라오더라도 예, 숲이 또 이게 습도 능력 조절이 강하니까. 예. 이제 집은 좀 둘러봤고요. 네. 정말 저는 제가 궁금한 건 뭐 어떤 보일러를 썼느냐, 뭐 화장실이 몇 개냐 그런 거는 도면에서 빼기 나름이니까 네. 그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데 겨울에 난방이 잘 되느냐 네. 이게 정말 저는 관심이거든요. 네. 사실 해가 잘 들어오느냐 이거는 해 잘 들어오는 땅에다 지으면 해가 잘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창 많이 내면은 뭐 해는 잘 들어오는데 이 겨울철 난방이 잘 되느냐 이거는 시골살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중난방 구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보통 그 시골집은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게 우풍이 쓰여 대부분도 브로크 경상도 그렇죠. 경상도 말 브로크 브로크 브로크로 했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물을 놔보세요 방에. 그럼 대부분 시골집들은 얼 겁니다. 얼지요. 네. 아랫목에서는 등 지져도 윗목에서는 입김 나오는 이런 집도 많고. 많고. 보통 이제 사람이 안 살더라도 이제 얼음 그 주머니라든가 물을 놔보면 하루 정도 지나보면 이제 단열을 쉽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되는 집이다, 아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이 집 살고는 싶은데, 예. 아, 이건 무조건 단열 해야 된다. 얼음이 안 얼면, 안 얼면 그런대로 뭐 이렇게 지낼만 한데, 약간 이거 온기만 있어도 사람의 몸만 들어가도 훈기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넣었는데 얼음이 얼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나 다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단열 공사라든가 조금 이렇게 뭐 뽁뽁이를 붙인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난방을 안 한 상태에서 네. 한겨울에 방 안에 물을 넣어놨을 때 어나 안 어나 네네네 예예예 예. 제가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거의 읍디다 다 읍디다 다 읍니다 예 읍니다 그 아까 이중 단열이라고 하셔서 네. 외벽에 단열을 하나 하고 예. 방 안쪽에도 보면 이만큼 더 튀어나왔던 부분이 예. 예. 이제 다루끼를 대가지고 예. 강목을 대고 예. 강목을 놓지만 그 사이에 예. 이제 왕겨 숯을 넣었단 예. 말이에요. 왕겨 숯. 왕겨 숯을 넣는 두께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는 이제 뭐 하기 나름 하기 나름인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가 각목 다루기가 네. 그게 이제 예, 치에치 그게 2.5cm, 2.5cm입니다. 고기주만 하더라도 아.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얼음이 어느 방이라도 철물점에 가셔가지고 다루기 사셔가 꼭 뭐 저 우리 이제 이 집 끝이 뭐 바깥 단열 안 하시더라도 다루기 사셔가지고 네. 이게 이 친환경입니다. 네, 네. 그냥 뭐 뽁뽁이 붙여도 되고 일반 뭐 단열지 한 10만 원 주면은 이게 뒤에 이제 그 시트지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건강에 관심 가지신 분이라면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숯 사가지고 다루기 사가지고 이제 다루기 예, 받고 석고 한번 치시고 숯 넣으면 예, 만족하실 겁니다. 숯은 시중에서 팔아요? 예, 그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아, 왜냐면은 예. 제가 지금 외벽 단열을 해야 돼요. 예. 내벽에는 예. 그 난방 벽지 예. 두꺼운 거 예. 이거를 돌렸는데 그래도 습기가 차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외벽을 단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겨울에 저는 외벽 단열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외벽도 좋은데 숯만 넣고 한번 해보시면 습기가 없을 겁니다. 아, 네네. 그런 것도 있겠고. 네, 예. 이게 외벽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럼 내벽에다가 예. 숯을 넣어라 이거. 예, 숯을 넣으시면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아, 그 숯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건축 허가 나는 숯이 있고. 일반 이제 시중 파는 거는 허가, 일반 집에서 사는 거니까 허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쌉니다. 저는 왕겨를 예. 그냥 왕겨 넣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왕겨. 숯이 아니고. 아, 그럼 넣으면 썩습니다. 썩 안 되고. 왕겨도 이제, 예, 거진 타나 다 돼 있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닥에 게르마늄을 고집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모든 방에 다 게르마늄 바닥을 깔아 놓으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강입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건축을 하면서 사람 살리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한 24년 정도의 시간과 그걸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했는 건데, 이 휴대폰 충전기 아시죠? 네. 예, 마음대로 몸 밖에서 사용을 하고, 잠만 자라 이거죠. 잠만 주무시면, 이제, 얘에서 나오는 이제, 파장과, 게르마늄 파장과, 백토, 전부 백토거든요. 백토의 예. 이제 원적에서는 몸을 감아주면,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예. 그렇죠. 사람 몸이 그럴 때 제가, 뭐, 이게, 이걸 하면서 큰 이제 의사들도 만나보고, 한의사도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는데, 한글같이 하는 이야기가, 혈액순환만 잘 돌아가면 병이 없다. 모든 병은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병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무조건 이제 혈액순환을 탔다 보니까 광물도 종류가 많은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황토가 가장 호환되는 게 게르마늄이더라고요. 맥방석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흙하고 예, 호환되는 걸 찾다 보니까 제 그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 게르마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면 집은 그렇고 네. 예를 들어 옆에 한 켠에 황토 찜질방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 예 같은 개념으로 예. 불만 뗀다 뿐이지. 아니 그럼 구들도 놔야 되잖아. 아니요, 그 구들은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제 전기 탄소봉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전기 탄소봉? 네네네. 여기 전자파 거의 안 나오는 거. 네. 이제 그 검증되는 탄소봉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바깥에 있는 이제 찜질방 같은 경우 예. 그거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게르마늄을 이제 예, 그 생석해 하고 타설해 가지고 올렸는 거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전기로도 적게 나오고 요즘 또 뭐 그 그래도 그게 부담스러우면 뭐 이렇게 태양 패널 그렇죠. 두 장 올려 가지고 해 놓으면은 예. 거진 예, 거진 없습니다. 아, 예, 거의 거의 반 정도 되는. 저는 예. 마루에 전기 패널 깔아 놨는데 예, 예, 예. 뭐 손님 와서 전기 패널 몇 번 쓰고 나면 한 달에 전기료가 엄청 나가 버려요. 누진세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10만 씩 넘어가. 전기 패널 켜기가 겁나요. 예, 예, 예. 아, 그 고른 거는 괜찮겠다. 예, 그 무조건 이제는 사실 큰 비용 안 들어가면 저 이게 그 패널 두 개, 세 개 정도만 설치하면 예, 배터리 연결해서 하면은 예. 그러면 크게 보면은 바닥에 게르마늄 바닥, 네. 황토 벽돌, 네. 이중 난방, 예. 이중 벽체? 예, 이중 벽체, 예. 황토석, 예. 그 활성 황토 좀 그렇게. 예. 그리고 예. 그 뭐 화장실이든 타일이든 가구든 이거는 뭐 도면 빼거나 개인 취향이니까는 뭐 네. 감안을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네. 견적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680만 원 정도 평당 지금 평당. 보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그 반축 개념도 있습니다. 반축은 예. 뭔가요? 반축이라 하면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예. 이제 위에 이 집같이 이제 위에 뭐 징크 지붕에 또 세라믹 사이딩을 하고 또 이 창호 뭐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일반 뭐 창호로 들어가고 내부를 이제 예, 많이를 통해서 교육을 좀 받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더 절감되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 평당 100만 원 정도 절감되게. 예. 예. 그리고 한 500만 원 후반대에서 500만 원 초반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만큼 요즘 예, 건축 인건비가 세니까. 그렇죠. 건축 인건비가 세니까. 예. 그런 리스크를 이제 예, 지금 예, 많이 쪽에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많이 TV 보고 전화했어요 하면은 깎아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축 개념이라는 아니, 거는 사장님이 연락하시는 분 한해서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이게 집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 너무,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 하면은 사실 뭐 알아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감정가가 거의 한 천만 원 나왔거든요. 평당 천만 원요? 예. 이 집이요? 예. 정말, 990만 원 나왔습니다. 우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비용 이제, 대충 뭐, 좀 이렇게 관심 가실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그거는 어떻게 또 보면은 뭐, 나쁜 생각을 하시면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많이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죠? 우리는 양심시공, 이거를 걸고 합니다. 예, 양심시공. 제가 다, 예, 아까 처음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그래서 예, 이래 하면은 뭐 예, 한 500만 원 초반에서 후반대에도 좀 교육
좀 받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 교육을 받고 같이 한다라는 부분은 건축주도 같이 공사에 참여를 해야 하신다는 되죠. 말씀이다는 예. 거죠. 만약에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데 네. 당신 교육금 혜택가 그걸 안 되고 이제 만약에 반축을 하신 공정이라 또 반축 우리 집안 짓더라도 네. 많이 좀 사장님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분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실 수 없냐고 말씀하신다면 뭐 우리 집 아니라도 어떤 집이 됐건 이제 가서 제가 같이 이제 교육 소정에 뭐좀 이렇게 뭐 인건비 조금만 주시면 마약 맞습니다. 좀 주시면은 언제 오픈해 가지고 아주 자기 스스로가 다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속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네. 됐죠. 네, 네네네네.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집을 짓고 있는데 잘 몰라. 응? 그래서 나는 막 자재를 사갖고 이렇게도 짓고 싶은데 전문적인 부분을 몰라. 그랬을 때 네네네. 여기 사장님을 통해서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일당만 좀 주면. 근데 사장님 연락하셔야 돼. 아, 제가 연락을 드리면. 예. 아우, 알겠습니다. 예. 이번 시공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 오더를 받기 위해서 건축비를 처음부터 적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올라가죠. 예.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자꾸 늘어나.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비싸지 않는가? 너무 싸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좋아요. 처음부터 비싸다고 느끼면 사실 내가 결정하기가 좀 겁나고, 처음부터 싸다라고 느끼면 맡기고는 쉽지만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평당 300에도 지어주던데요. 뭐 평당 500에도 지어준다는데요. 위험하죠. 평당 300에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못 지어줄 게뭐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정도 마감, 그 정도의 집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본 게르마늄 바닥에 황토벽, 왕겨숯, 이중단열, 이것만 갖춰놔도 시골집은 정말 잠잘 오는지, 편액순환 잘 되는지, 건강한지 그렇게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저번에 뭐 양심 시공도 있고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지금 제가 많이 TV를 구독을 하면 쭉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올것 같은데 제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이 TV에서 이제 구독자님들한테만 네. 이제 좀 정확한 정보를 줄수 있는 그 매뉴얼 네. 또는 뭐 이렇게 한번 뭐 좋은 인연이 되신 분들한테는 출장까지 가서라도 예, 그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인 매뉴얼만 잡아주셔도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면 네, 절대 안 속습니다. 속을 수가 없습니다. 마니TV 모임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드리면 네, 아, 예, 큰 틀에서 짧게라도 아, 네, 이것도 그거는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예. 불러주신다면 뭐 제가 가서. 근데 하여튼 근데 저도 저지만 네. 예, 그 마니TV 자체적에도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시골살이 할때 아주 그렇죠.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뻔하거든요. 그거 몇 가지만 예, 체크하시면 안 속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니TV 밴드에 가입되어 계셨네요. 네, 했습니다. 예, 가끔 뭐 이런 건축 글도 좀 올려주시면 아, 그럴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질문을 그 많이. 질문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죠, 되겠다. 아,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되겠네. 마니TV 밴드에 적극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사장님도 가끔 글을 올려주시면, 네. 예, 궁금한 분 많을 거거든요. 많죠. 예, 건축 많죠. 그러면은 거기에 좀 예. 답을 달아주셔도 좋지 또 자재 않겠나. 구하는 것도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그 거래처 예, 하면 좀 저렴하게 용달비로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더 당부를 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양심시공, 이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영상 초반에 현수막에도 연락처가 있고요. 제가 설명란에다 연락처랑 상호를 적어 놓을 테니까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은 무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이쪽에 오면 저 게르마늄 바닥에서 한번 자볼 거예요. 진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네. 잠이 정말 잘 오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그 시골에 노인분들이 계시는 집이라면 효도방. 더더욱이나 효도방으로 이런 방 하나 꾸며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